안녕하십니까, 하영궁입니다. 오늘 다음 띠를 얘기하자면 닭띠. 개방적인 성품을 갖고 있으면서 명예를 조금 중요시 여기고 의리를 지키고 허황된 욕심을 부리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내가 허황된 욕심을 부리지 않으셔야 내 존재가 따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구설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내 입조심을 조금 하셔야 되고 나를 조금 이렇게 드러내지 말았으면 좋겠다. 주의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은 잘하다가 갑자기 몰락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운기가 들어가지고 성공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는데 잘하다가 끝머리 가서 끝에 가서 이렇게 실패수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분들 그 마지막 운기를 잘 잡으셔라라고 얘기를 하고 초심을 잃지 말아라. 그러니까 초심으로 그대로 가면 되는데 욕심 때문에 끝에 가서 망할 수 있으니까 그거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은 살이 많아서 나한테 흉터 갖고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뭐 미리 이렇게 체크해서 미리 쌍꺼풀을 하든 뭐 이렇게 성형을 하든 그런 식으로 조금 가셨으면 좋겠고, 이분들은 부부 이별이나 공방살이 조금 높아요. 그래서 내 가정을 좀잘 지켜라. 주세, 도박, 탕진수, 요런 거 조심해라. 난 감정 기복이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잠을 재워야 되고, 마음 안정을 이번에는 하반기, 상반기까지는 조금 내 마음 안정이 최우선이고, 내 마음을 챙기는 거, 마음 수영을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잠자는 방향은 서쪽이 조금 이번에는 길할 수 있어요. 학생들, 동남 방향으로 앉아서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위경련이 일어날 수 있고, 호흡기, 그 다음에 신경통, 요런 것들은 조금 조심을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